무릎에서 시작된 그 골수염이 결국은 전이가 됐어요. 허벅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에 있는 작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딱 첫 마디가 자르실래요? 죽으실래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분입니다. 축복의 의미로 꽃 한 다발을 안겨드리고 싶은데 마침 이렇게 장미꽃 송이를 말린 로즈 플라워 티를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향도 은은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파라이사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케이트 대신 양날이 달린 썰매 형태의 슬레이지를 타고 경기하는 장애인 아이스하키인데요. 오늘 이 파라아이스하키의 전설로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파라아이스하키 한민수 감독님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네. 한민수 감독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후배 배우 공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저희 지금 사실 한민수 감독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실 좀 약간 공유 피를 좀 받았고 약간 정광열 선배님과 공유를 합친. 네, 제가 이러다가 공유 팬분들하고 정광열 팬분들하고 혼날 것 같은데. 야, 네, 집에서는 정광열. 네. 또 우리 또 명품 배우 형님께서는 또 공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몸들 바로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간단하게 감독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지난 그 2018년도 평창 그 동계 패럴림픽 때요. 네. 장애인 아이스하키. 네. 그때 우리 또 사고 쳤죠. 네. 네.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2년도 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때는 감독으로 참여한 한민수 감독입니다. 야.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도 고맙습니다. 그때 패럴림픽 때 캡틴이 졌잖아요. 맞습니다. 주장 타고. 네. 그냥 캡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울버 캡틴. 아 오늘은 네. 편안하게 네. 준비해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제가 오늘 울 것 같아요. 또. 우리 울버 캡틴님. 신앙 얘기하다 보면. 네. 네. 제가 얘기했지만 아 그때의 경기 때의 전율이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네, 종목일 그렇죠. 수도 있죠. 파라아이스하키의 네, 네. 1세대 선수에서 지금은 감독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파라아이스하키 네. 굉장히 사실상 생소합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파라아이스하키 많이 생소한데 원래는 그 아이스 슬레이지하키라고 네. 이제 했었는데 슬레이지가 썰매잖아요. 그래서 썰매하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파라아이스하키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장애인 아이스하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애인분들이 썰매를 타고 네. 아이스하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규격이나 네. 또 경기 룰이나 네. 또 박진감 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 90% 이상 같고요. 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앉아서 네, 한다라는 아이스하키는 서서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앉아서 썰매를 탄다. 이렇게 네네 다리를 타보셨나 봅니다. 어떻게 슬슬 이야기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예 슬슬 이야기해야죠. 네네 앉아서 네. 아이스하키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서울 장애인 체육회 홍보대사 네 맞죠. 예. 파라아이스하키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도전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예. 우리 감독님께서 네. 장비를 직접 채워주시고 네. 그렇죠. 저랑 같이 경기 네. 했잖아요. 졌습니다 저희가. 상대 팀이었잖아요. 네, 솔직히 또 제가 육가 출신이라서 체육과 출신이라서 네, 맞죠. 대충 하고 와야 되겠다. 네. 막 열정 만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합을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타시기 전에 네. 그 좀 허리가 안 좋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파라아이스하키 앉아서 썰매를 타고 하다 보니까 드리블을 할 때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거 무리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탁 그 안에 링크에 들어가시니까 예. 뭐 어떤 자세가 나오시더라고요. 네, 또 체육과 출신인 게 맞고 또 운동신경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뭐 더 많이 가르쳐 줄 게 없었어요. 근데 또 마지막에 또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네. 저희가 졌습니다. 그때 보면서 야 형님 진짜 예. 대단하시다. 야 예, 정말로 함께 이 종목을 계속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근데 그때 저한테 짧은 시간 안에 네. 급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네. 왜 한민수 감독님인지 알았어요. 아, 야 그러네요. 진짜 빨리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수 생활에서도 정말 잘해내고 감독도 잘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두 가지를 참 잘해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네.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라아이스 하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장애인 그 체육에 처음 접한 종목은 네. 그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97년도에 자기 역도로 사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역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키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역도 선배님이 이것만 하지 말고 뭐 휠체어 농구도 해봐라, 뭐 좌식 배구도 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역도하고 휠체어 농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 이성근 감독님이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하는데 네. 어떤 선수들이 적격할까 하다가 이제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네. 농구 선수 주축 그다음에 역도 선수 주축으로 이제 발굴을 다니시다가 저를 보신 거죠. 아, 네네. 위에가 좀 네네네.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네. 창단이라고 하니까 이전에는 없었네요. 없었죠. 어허. 제가 2000년도에 창단 멤버인데요. 네. 네. 그분 권유로 사실은 파라아이스하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약간 모인 선수들이 약간 외인구단 같으네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렇죠. 선수들을 모아서 네네네. 그 감독님도 대단하십니다. 네, 그 이성감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분은 그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셨어요. 네. 근데 평소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 아이스하키가 좀 격렬하잖아요. 아주 격렬하죠. 네, 바디체킹에 허리를 부상을 입으시고 네. 장애인으로 이제 휠체어 장애인으로 살아가시다가 10년 만에 파라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하시고 안타깝게 네. 석 달 만에 혈압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메달을 따서 이렇게 걸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정하셨군요. 네네. 자 그래서 마침내 2018년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때 정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네. 그 당시 이제 영부인께서도 그 자리에 네. 있으셨고. 진짜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별명이 울보 캡틴이 되셨는데 네. 아 정말 그 눈에 선합니다. 그때 당시 감정이 어떠셨어요? 지금 한 6년이 지났는데도요. 어제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감격했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패럴림픽 세 번 출전 만에 꿈의 무대에서 또 네. 은퇴 무대에서 네. 동메달을 획득했고 꿈을 이뤘기 때문에 네. 너무 처음엔 기뻐서 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년 동안 네, 주마등처럼 이제 신호회락들이 또 추억들이 지나가는데 돌아가신 감독님부터 또 함께하지 못한 또 감독님 또 선수들 생각하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분들이 없잖아요. 너무 그게 되게 좀 가슴이 좀 아팠었어요. 네. 네. 뭐 저만 울었던 줄 알았더니 영상 보니까 다 울고. 감격이 너무 그러지 마요. 제일 많이 오셨어요. 제일 많이. 근데 네. 그때 관객분들 모두가 네.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동메달 획득도 기뻤지만 개회식 때 네.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모습이 네.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되게 가파르고 네. 바람이 굉장히 네. 차갑고 많이 부는데 네. 성화 봉송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개막식 때 딱 갔는데 최종 리허설 하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일찍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밝아서 남들이 볼 수 있어요.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저한테 이제 그림을 그려서 구두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층 높이의 관중석에 있다가 그 스타디움을 4명이 돌면 네. 그 슬럼프 맨 밑에 딱 서 있으면 그때 이제 계단이 쫙 펼쳐지면서 네. 저는 이제 80번째 계단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겠는데 네. 제가 이제 뭐 턱걸이 한 21개 했으니까 네. 좀 밧줄 죽고 올라오는 건 하겠는데 네.
그게 제가 혹시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저 안전구리 잡아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랬더니 네. 없는 거예요. 야, 극한 패럴림픽인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네. 이거 안전구리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안전구리. 네. 그래서 이제 안심이 좀 됐죠. 그리고서 제가 3층 관중석에 있다가 이제 인이어를 제가 끼고 있어서 네. 아, 하민수 선수 이제 들어가서 준비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밧줄을 잡고 무릎으로 기어서 네. 그 계단 하나에 제가 딱 서 있었어야 네.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딱 와서 80개 계단이 쫙 불이 켜지면서 네. 이제 계단 올라오면 저한테 이제 딱 등에다 꽂으면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단이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건데 네. 오, 이게 그 80번째 계단에 옮겨서 일어서려고 했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 왜요? 그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네. 거기서 힘을 다 뺐어요. 어, 어떡하지? 막 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막 이내에서 한민 선수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네, 네, 네.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딱 봤어요, 밧줄을. 보니까 이제 안전고리 때문에 타이트해진 거예요, 줄이. 아.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양이 빠지잖아요. 제가 아, 저것 때문이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안전구리 풀어버렸어요. 풀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림처럼 그 다음 주자도 쫙 해가지고 네. 저한테 꽂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안전구리를 걸고 올라왔죠. 올라오는데 마지막 한 계단을 이제 딱 밟으면 네. 정상인데 네. 제 임무는 끝나는 건데 이상하게 좀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5초 동안 이렇게 멈추고 있었어요. 나쁘다. 얼마나 스태프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긴장하시겠어요. 네. 그리고서 제가 탁 올라와서 이제 플랫폼처럼 탁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을 즐기셨군요. 네, 즐겼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에 저런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 스포츠계에서 인간 승리의 주역으로 꼽히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 솔직히 저를 이 자리에 만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아버지를 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세뇌교육을 많이 시켰죠. 아버지는 아빠는 다리는 없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세뇌교육이 잘 됐는지 인성교육이 우리 와이프가 잘 집사람이 잘 시켰는지 저의 어떤 그런 다리에 대한 부분에 창피함이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족한테 해주고 싶은 말 되게 소름 끼죠. 사실 항상 아빠가 국가대표라는 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와이프와 딸내미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은퇴 후에 좀 내 건강을 챙기라고 항상 하는데도 이렇게 막 이것저것 도전하는 거에 건강 때문에 걱정해주는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온 가족 건강하게 또 그리고 그 너희들이 또 우리 와이프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감독님 장애는 언제 생기신 거예요? 저는 그 두 살 때 네. 이제 장애를 가졌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뭐냐면 보통 이제 돌이 되면 걷는데 걷잖아요. 돌이 네. 되면. 그래서 제가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이제 태어났고 그 당시 이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셨었는데 이제 돌이 됐으니까 걷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세우면 또 주저앉고 아하. 주저앉고 하니까 아 얘는 남자아이라 좀 늦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집안이 밭에 바쁘시니까. 농사 짓는데 신경을 바쁘시니까. 쓰시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었던 거죠. 그러다가 돌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얘가 이러면 일어세우면 또 주저앉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해서 병원을 갔죠. 네. 그랬더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무릎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고 네. 그 당시 부모님 말씀으로는 치료비 한 5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돈도 없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고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심하시다가
의학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그 당시 무속신앙. 네, 우리 구슬 한번 하자. 옛날 어르신들 예, 사실 예, 많이 그러셨죠. 예, 예. 네. 근데 또 주위 동네에 또 무당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땅을 팔아갖고 예, 또 구슬 했는데 네. 이제 뭐 어디 서쪽에 가서 또 침을 맞아라 그랬는데 또 이제 돌파리를 또 만난 거죠. 그래서 또 땅까지 파셨어요. 네. 구타느라고. 네, 네. 네. 그래서 또 뭐 발가락 또 네 번째 발가락 신경을 건들면서 또 무릎에 또 더 안 좋아지고 침 맞고 더 안 좋아진 네, 케이스가 네, 네. 됐네요. 그래도 또 부모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계속 다른 용하다는 이제 한의원 침쟁이들 만나서 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고쳤죠. 근데 이제 7살쯤 돼서 도저히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는 기어 다녔죠. 네. 휠체어도 없고 그래 기어 다녔고 7살 때까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치료받으러 가면은 아버지 등에 업히거나 어머님 등에 업혀서 이동하고 걷질 못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크러치 이제 목발이라고 하죠. 네. 지금은 좀 이쁘게 좀 나왔지만 네. 그때는 이제 각기목 부러뜨려서 이렇게 투박하지만 만들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네. 네. 그게 제가 부모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걸은 게 그때였었어요. 7살 때요. 네. 7살 때. 네. 그때 장애를 인정하신 거네요. 아, 솔직히 뭐 그때도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게요. 제가 좀 그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 네. 목발을 짚고 엄청 개구지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할 거 다 네. 하셨어요. 그래서 뭐 네.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과일 그 당시에 과일도 뭐 이렇게 서리도 좀 하고 네. 뭐 땅콩도 좀 서리하고 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막 또 개구지게 놀고 불장난하다 막 불도 막 내고. 네. 막 도망가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좀 오줌도 많이 싸셨겠네요. 네, 불장난 필했으면 불장난하면 다음 날 오줌 장꾸였네요. 장난꾸러기. 네. 이 목발을 짚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내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갑자기 다리를 한쪽 다리를 네. 절단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25살 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제 오디오 회사 다녔대요. 네. 졸려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딱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화장실 타일이거든요. 네. 미끄러운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이제 아주머니가 청소하시라고 물걸레질을 하신 거예요. 엄청 미끄럽죠, 네. 그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려서 들어갔다가 잠 깨러 들어갔다가 그냥 미끄러워서 그냥 무릎을 찍었죠. 아이고야. 근데 그게 사실 살은 있죠. 무릎에 거의 살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바닥을 찍으니까 청바지가 빵꾸가 나면서 무릎에 구멍이 이렇게 500원짜리 크기로 만큼 상처가 났더라고요. 네. 피가 막 철철철 흐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전에 넘어졌던 것보다 더 심하게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5분 동안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다리를 보면서 좀 자괴감도 좀 갖고 막 해서 통증이 사라질 때쯤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게 만성 골수염이라고 안에 그 고름이 굳어서 이렇게 찰고무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긁어내기보다 다리 절단을 이렇게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요. 사기 전이에요. 하기 전. 25살 때요. 그래서 제가 볼품없는 다리지만 네. 이 다리로 제가 친구들하고 축구, 배구도 하고 뛰어다니고 이 육교도 막 날라다닐 정도로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대청봉도 올라가고 목발 짚고 다 했는데 이걸 자른다고 저는 못 자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려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무릎에 생긴 그 거기를 그 핸드그라인더라는 그 의료용 그 드릴. 네, 드릴로 네. 긁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상처가 아물기만 바랬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마다 비닐봉다리로 이렇게 둘둘 감은 채 이제 샤워를 하고 되게 불편하게 삶을 살게 됐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다리를 갖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까지 갔었어요. 네. 그 다리를 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첫애가 4개월 됐을 때 네. 무릎에서 시작된 그 골수염이 결국은 전이가 됐어요. 허벅지로. 더 올라갔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느꼈죠. 5년 전에도 다리를 절단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전이 된 이 다리를 보니까 뻔하게 또 절단하라고 하겠구나. 그래서 안 가고 이 고름이 멈추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약국 가서 한의원 가서 했는데 정말 멈췄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허벅지로 가서 그 2주째 되니까 살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고름이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아산병원을 갔는데 그 특진을 받으려면 뭐 한두 달 기다리라는 거죠. 저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작은 병원을 갔어요. 소문, 수소문해서. 네. 갔더니 이제 딱 첫 마디가 자르실래요? 죽으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정도로 네. 심하게 네. 이제 된 상태가 된 네. 거네요. 그래서 그럼 집사람이랑 아이가 어리니까 바르다 죽고 다음날 와서 제가 수술 하겠다 했더니 네. 안 된다고. 돌아가서 오늘 그 죽을 수도 있다고. 네. 이 균이 폐로 들어가면 폐혈증이 돼서 죽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자리를 안 잘랐죠. 도려냈어요, 이렇게. 또! 네. 못 자르겠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도려내고 정말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그 이유가 이 도려낸 부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사각형의 거지가 한 박스에 200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한 박스를 여기다 다 이렇게 박아놓고 압박품 대로 감아놓고 그 두 개의 투명 파이프를 빼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피나 뭐 이런 고름 균들을 고름 빼내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200장을 팍 인정사정 없이 걷어내고 소독약을 붓고 드레싱을 하면 제가 그거 걷어낼 때 이렇게 붓잖아요. 네, 그거 인정사정 없이 다 뛰죠. 아 너무 아픈데 저는 비명 지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살이 아물기를 기다리고 2주, 3주, 이제 4주 딱 됐을 때 이제 빨리 사회에 다시 돌아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아기가 4개월이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이니까 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생각하고 이제 4주 때 이제 딱 진료를 받는데 이 다리가 이제 저 태어나도 되죠? 그랬더니 다리가 좀 이상하다 눌렀더니 피고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다리를 자르자 이렇게 또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다리 진작 잘랐으면 한 달 고생도 안 했을 건데 그래도 뭐 저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다리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1년 그리고 나서 이제 절단을 하고 이렇게 네, 의족을 끼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르기 싫었던 네. 다리를 네. 잘라냈을 때 어떤 기분이 뭐 들어요? 잔인한 질문일 수도 네. 있지만 뭐 사실 다리를 자르나 자르지 않으나 장애는 마찬가지긴 한데요. 사실 그때 잠깐 좀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면 다리를 절단하고 하루는 그냥 잠만 재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진통제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제가 자다가 깨 보면 이제 어머님이 와 계시고 그럼 이제 제가 막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뭐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인지 꿈인지 뭐 이렇게 잠꼬대처럼 하고 또 자다가 눈 딱 뜨면 또 장모님이 오시면 또 뭐 다리 아프다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일째 되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이제 진통제를 3시간씩 맞았는데요. 여기 뭐 휠체어 화장실 가려면 이제 휠체어에 링겁 또 여기 피통 달고 막 이렇게 한 발로 끌고 다니면서 그 화장실 가기 전에 들린 곳이 간호사한테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맞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다고 2시간 더 있다고 하고 그럼 또 화장실 가서 또 막 뭐 또 고통 참고 또 가고 막 이제 그러다가 제가 2주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통증이 좀 덜하겠지. 더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버티는 좀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된 거죠? 제가 지금 기억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전도하러 나오신 이제 전도사님하고 신도분들이 초코파이랑 또 학용품 같은 거로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뭐 문학의 밤 때 뭐 중창을 부르고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철야기도회 때 드럼을 또 치면서 참 재주 많네요.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성가대에서 또 테너도 막 지금은 베이스 같지만요. 그 당시에 네. 또 테너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홀로 예배드리면서 네. 경험한 은혜가 있으면 네. 좀 나눠주세요. 양치질할 때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주기도문을 계속 이제 외웠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 돌아온 탕자가 된 느낌처럼 그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제가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찌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막 하는 그런 걸 계속 고민하고 그 갈등하고 하면서 계속 그쪽에 젖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합리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기도문 외우면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난 버리시지 않을 거야.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교회를 딱 가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서 부르시고 뒤에서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람들은 막 네. 그리고 뭔가 막 몸이 붕 뜬 것 같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뜨거운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고 네. 그럼 이제 교회를 가야지 또 하다가 또 교회를 가면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런 어떤 개척교회 느낌이 아니라 막 이제 막 큰 교회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또 집 근처에 개척교회가 나한테 맞나 보다 뭐 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찾고 있어요. 찾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다문화 가정의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선교사님이 강연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게 사실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을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하는 건데 그때 주제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질할 네. 때나 쉬는 시간 때 외웠던. 네. 근데 그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도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그렇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지만 매일같이 주기도문 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돼. 딱 그랬는데 그 듣는 순간 제가 어느 순간 그 주기도문을 안 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나는 이거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이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한 달 정도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걸 깨우쳐 주셔서 제가 이제 강연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고백 간증을 하면서 또 운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찾으시고 빨리 교회로 오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네. 자꾸 두들기시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 한민수 감독님에게 네. 맞는 교회가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마음의 위안을 주고 평안을 네. 주는 그리고 또 한민수 감독님이 그 교회 안에서 네.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하루빨리 네. 예, 찾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찬양하는 네. 것을 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은혜 받은 찬양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 안 되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실로암이 생각이 나네요. 야. 아이고야. 이 찬양은 참 많은 분들한테 네. 똑같은 가사임에도 다른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첫 회에 정운택 선교사님도 이 노래를 차 안에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 네. 받았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참 많은 분들한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또 각자 생각하는 범위도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왜 찬양을 하시면서 눈물이 이렇게 핑 도셨어요? 너무 그
세상에 찌든 삶을 살 것 같아갖고. 감독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독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지금까지 선수에서 감독으로 또 감독이 끝내서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공부하시고 도전을 계속하고 네. 있는 감독님이신데 너무 겸손하십니다, 감독님. 아. 감독님, 네. 약간 이게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다리가 불편한 네.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감독님 이쪽 다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이 다리를 드러낼 때 더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감독님 이렇게 예. 무대에 서셨죠? 네, 맞습니다. 예. 또 형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때 네. 모두가 긴 바지를 입었는데 예. 반바지 입고 당당하게 네. 무대를 걸으셨어요. 네. 저는 그 무대가 감독님이 걷는다라는 보다 걷는다라는 의미보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네, 네.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그 파라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후배들 네.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놀림 받으면 싸웠어요. 네. 그러면 저를 안 건드렸어요. 중학교 때 또 다들 친구랑 잘 지내는데 꼭 못된 애가 저를 또 12월 또 싸우면 또 안 건드리고 또 고등학교 때 그게 저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사회생활은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놀리면 무조건 네. 내가 방어한다. 네네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네. 한다. 제가 네. 먼저 남을 괴롭힐 순 없잖아요. 약자니까요. 근데 무조건 괴롭힘을 당할 순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성인돼서 보니까 너무나 사회생활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운동을 했더니 그랬던 거예요. 아.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몸에 기운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 같은 과정을 안 겪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고 또 사회성도 길러줘야 되고 자신감도 얻게 하기 위해선 이 운동을 통해서 주는 게 너무나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단체 생활 합숙할 때 규칙 어기는 거, 네. 선후배 예의 범절 어기는 거,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굉장히 엄해요. 네. 그 외에는 그냥 뭐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의 목표는 국가대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얘네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정말 밝게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들과 운동을 통해서 네. 오히려 그 보람된 시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를 네. 가진 분들이 맞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을 겪게 네. 되고 네. 그럴 때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에 운동으로 회복을 하고 네. 신앙으로 회복을 하고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장애인식 개선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평창패럴림픽 이후에 저는 은퇴하면서 세 가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지도자의 삶, 강연가의 삶, 네. 그다음에 도전가. 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요. 함께했던 선수들 때문이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네. 싶어서요? 이들이요. 네. 90%가 다 중도장애인들인 거예요. 야구선수 출신, 네. 패러글레이딩 모기 부리다가 또 장애인 교통사고, 재해나 질병. 그들도 어젠 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오늘 갑자기 원치 않은 장애를 갖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운동하는 동생들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넌 세상 밖으로 얼마 만에 나왔니? 저는 10년이요. 5년이요. 7년이요. 네. 다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아.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내가 왜 장애인이야? 막 이런. 그래서 1년 내내 짜장면만 먹은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사회에 단절지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90%, 거의 100%, 중국에 다친 사람들의 100%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들이에요. 극단적인 선택. 네네.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자식이거나 자녀거나 남편이거나 부모잖아요. 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선 받아들인 마음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뭔가 스포츠를 통해서 또 그 어떤 자신감을 얻어간다면 네. 충분히 자기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감독님처럼 신앙으로 그 네. 아픔을 극복하고 회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선수 은퇴하신 이후에도 막 바디빌더, 네네. 모델도 하시고 네네. 아주 다양한 장르에 네. 도전하는 감독님을 보면은 너무 멋집니다, 사실. 네. 사실 도전이라는 거는 두렵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 둘 다 뭐 나이도 있고 네. 하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감독님. 네.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한테 한 말씀 네.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도전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시면 아쉬우면 또 다시 도전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도전에 성공을 하시면 본인 자신이 이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작은 도전부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를 하셔서 자존감 높이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자존감 높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청년들에게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한다. 네. 실패는 실수하는 거다. 네. 실패라는 단어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다. 관 속에 진짜 네. 들어가야지 실패하는 거지. 네. 그전에는 맞습니다. 다 실수다. 네. 다시 도전해야 네. 된다라는 말이 막 맞습니다. 울림이 되더라고요. 네.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진짜 다 멋지게 도전해서 네. 그 목표까지 정말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완주하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더 네. 멋진 네, 인생의 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는 썰매를 탄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파라하이스키를 처음 알게 네. 됐잖아요. 제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진짜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사실 저희의 관심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2014년도 소치에서 패럴림픽 때 러시아 관중이 5천 명이 거의 푸틴 대통령도 있었고 네. 우리 국민들은 1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네.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응원 에너지 네,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제가 또 역전시켜서 러시아를 대파시킨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연결선으로 평창 그것도 자국에서 열리는 예. 곳에 처음에 또 한일전이었잖아요. 네, 한일전 또 피튀겼죠. 그런데 예.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그것이 정말로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같이 뛰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그 동메달 결정전 끝나고 나서 그 국민들 다 가지 않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네. 하나 또 감동 포인트가요. 캐나다 미국전은 넘사벽이에요.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사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죠. 예, 7대0 나고 그랬는데도 10초 남았어요. 끝나는 건데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응원이 결국은 그 파라이사키 우리나라 파라이사키 팀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썰매를 탄다 네. 예고편에서 제가 나레이션을 넣는데 갑자기 네.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저희는 썰매를 탑니다. 네. 하지만 응원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맞죠. 캐나다에서 시합할 네. 때 캐나다 관중석과 네. 아무도 없이 네. 단 두 명의 네. 그 관중이 태극기를 들고 네. 있는 모습 아직도 기억에 네.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후배 양성에 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더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린 남자 선수들은 국대로 보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여자 선수들은 아직 국가대표팀이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신현준 형님도 배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건 제가 원해서 또 형님이 불러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고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 놓지 않고 계속 쓰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인도해 줬으면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후원이 잘 돼서 아이들 탁또 위에서 네. 면허증도 따셨는데 대형 면허도 따셨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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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살아오시고 이제 많은 분들께 그 희망을 전하는 분으로 살아가는 감독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우리 늘 얘기했듯이 선우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